안녕하세요. 한 주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레드와인 카파지오 싱글 에스테이트 키안티 클라시코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드와인이고 이름은 카파지오 싱글 에스테이트 키안티 클라시코입니다. 빈티지는 2019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3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산지오베제 100%입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유명한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 중서부 지방인 토스카나와 피에몬테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토종 포도 품종입니다. 산지오베제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제우스의 피에서 유래했으며 이탈리아의 유명한 레드와인의 종류인 끼안티를 만드는 품종입니다. 산지오베제는 가뭄에 강한 특성을 보여 토스카나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잘 견디고 높은 생산성으로 고가뿐 아니라 저가의 대량 생산 와인으로도 유통됩니다. 껍질이 얇아서 와인의 색은 진하지 않은 붉은색을 띠고 높은 산도와 탄이는 어느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며 천천히 익는 습성 덕분에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토스카나 기후에 매우 적합합니다. 와인에서는 사워 체리, 라즈베리, 크랜베리아 같은 붉은 과실 캐릭터에 타임, 로즈메리아 같은 허브향도 특징적입니다. 와인 생산지는 이탈리아 키안티 클라시코입니다. 키안티 클라시코는 토스카나주 한가운데 자리 잡은 넓은 와인 산지입니다. 1716년 메디치가의 코지모 3세는 피렌체 일대 키안티 와인을 보호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피렌체에서 시에나에 이르는 몇몇 지역을 키안티 레드와인 특별산지로 지정한 것이며 이곳에서 오늘날에도 키안티 클라시코를 생산합니다. 이 지정에 근거하여 1932년에 현대적 의미의 키안티 와인 산지 구획이 정해졌지만 이때만 해도 키안티와 키안티 클라시코는 원산지 구분 없이 키안티였습니다. 1996년에 키안티와 키안티 클라시코가 법적으로 구분되었으며 여기서 클라시코는 원조를 의미하고 검은 숫당 로고가 있습니다.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의 중심지에는 산지오베제 품종이 있습니다. 산지오베제만 100% 사용해 키안티 클라시코를 만들 수도 있고 규정된 레드 품종을 20%까지 블렌딩할 수도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빌라 카파지오입니다. 판차노의 그레베인 키안티 작은 마을에 위치한 빌라 카파지오는 키안티 클라시코 생산을 위한 최고의 지역으로 인정받는 콩코도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빌라 카파지오는 1408년 중세시대 고 문서에서 처음으로 그 당시 이름 카하고로 발견된 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빌라 카파지오 지역을 기반으로 둔 와이너리입니다. 참고로 카하고는 밀폐된 경작지라는 뜻입니다. 15세기까지 시에나 지역 베네딕트 수도사들에 의해 관리되었으며 그 후 피렌체의 유명한 니콜리니 가문을 비롯한 다양한 소유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60헥타르에 달하는 지역 중 오직 30헥타르에서만 포도 재배 및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17,98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2이고 B사이트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4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4, 바디감 3, 탄닌 2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맑은 루비색을 띠고 향은 산뜻한 체리향과 향신료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 품종인 산지오베제의 아로마는 체리, 구운 토마토, 달콤한 발사믹, 오레가노와 에스프레소이고 홈페이지에 명시된 아로마는 체리, 라즈베리, 흙냄새, 감초와 미네랄이고 제가 느낀 맛은 체리, 라즈베리, 감초와 스파이시한 허브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지만 약간의 잔단감이 있고 산도는 조금 높았고 바디감은 적당했고 탄닌은 조금 낮았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취는 살짝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7점이고 저의 점수는 3.5점입니다.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은 토스카나 지역에서도 가장 우수한 와인이 생산되는 피렌체와 시에나 사이를 키안티 와인 생산지로 규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이후 와인의 수요가 많아지면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키안티 지역 외에 다른 곳에서도 키안티 와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키안티 생산지를 키안티 클라시코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키안티 클라시코는 또 세 등급으로 나뉘는데 키안티 클라시코 아나타,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 키안티 클라시코 그랑 셀레지오네이며 키안티 클라시코 리제르바와 그랑 셀레지오네 등급은 다음번에 소개하겠습니다. 와인은 체리와 라즈베리의 과일향이 지배적이고 전체적으로 드라이하지만 잔단감이 살짝 느껴졌으며 산도가 조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밋밋한 느낌도 나지만 산지오베제 특유의 붉은 과일 맛과 스파이시한 허브향의 조합이 좋았고 탄닌감이 낮아 술술 넘어가는 와인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빌라 카파지오의 30헥타르의 포도원에서 생산된 산지오베제로 만들어진 와인으로 전형적인 키안티 와인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대로 만나볼 수 있는 가성비 와인입니다. 이탈리아 빌라 카파지오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4점의 카파지오 코르타치오 토스카나나 비비노 총점 4.2점의 카파지오 바실리카 델 코르타키오 까베르네 소비뇽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카파지오 싱글 에스테이트 키안티 클라시코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